빨리 족발이에게 알려야겠다. 조카! 어디가? 축성단을 가로챈 허비놈을 쫓아갔던 세매가 위험하대. 뭐? 세매가? 자들아, 빨리 짐을 부리고 우리도 같이 가자. 이리야! 빨리 세매를 잡아오라! 방호사님! 방호사님! 음모, 축성도를 가진 날세와 예동인 빠졌니? 예! 어서 청송으로 가자. 성이 빈 줄 알면 적들이 또 달려들어. 방호사님! 방호사님! 준호야, 빨리! 방호사님은 돌아가 총을 지켜야 한다! 빨리! 밥이 될 줄은 몰랐을 테지. 벗어나라야! 어머니! 날새도 왔구나. 어머니, 형님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했나이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호비가 속공놈을 죽였어이다. 성도는 어땠느냐? 축성도는 없었어이다. 네 놈이 감히 날 속이려들어? 사실은 주장님! 세매놈을 죽여버렸소이다. 세매를 죽였다고? 그렇다면 그 놈의 목을 내놔. 세매는 벌써 고깃밥이 되었소이다. 뭣이? 세면 제가 잡아오겠소이다. 응? 모두 물려들어가라. 예. 알겠소이다. 알겠소이다. 아버지. 아버진 제 딸이 왔는데도 석영 노릇을 하나이까? 이놈은 한 놈도 믿을 놈이 없다. 그래, 어째 왔느냐? 세매가 돌아오지 못한 건 정말이오이다. 지금 오승인 세매가 없는 기회를 이용해서 쳐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어이다. 좋다. 내 일찍이 도수를 닦을 때부터 고구려를 타고 앉아 천하를 다스리라 했거늘 드디어 그날이 왔다. 빨리 오세에게 전하라. 듣거라! 축성도를 가져갔던 방어사님은 돌아오지 못했다! 방어사님을 구할 군사들은 날 따르라! 나를 몸땅 끌어내어 성을 텅 비워놓을 테다. 어머니! 지금 군사들이 형님을 찾겠다고 몸땅 성을 떠나고 있습니다! 뭐? 서시여! 성을 떠나면 안 되오이다. 민이오이다. 성을 떠나면 안 되오이다. 방어사님이 위험하오이다. 여러분, 전 세매오미오이다.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을 찾자고 위험한 길을 떠나는 고마운 분들의 앞길을 막는 예매의 마음도 찌끼우고 아프오이다. 그저 방호사도 군사도 성을 지키자고 있는 게 아니겠소이까? 모두 성을 떠나면 누가 성을 지키겠소이까? 고정하소이다. 모두 방호사님을 구할 생각만 하다나니 저도 미쳐. 이거
벌써 정성으로 몰려가는 게 아니야? 뭐? 그 몸으로 어쩌자고 그래? 빨리 적들보다 먼저 들어가서 정성을 지켜야 돼. 가자! 이제 무슨 수로 저놈들을 따라 앞서게? 그럼 어떻게 해? 수가 있니? 이젠 한놈의 소리라도 못 가게 처려해! 과연 다른 방도가 없단 말인가? 그렇다. 아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정성을 지켜야 한다. 정성을. 뭘 꾸물거릴 게 있어? 우려 나가답게 결사전을 하잔 말이야! 아니야. 그런 무모한 싸움으로선 정성을 구원할 수 없어. 그럼 어쩌자는 거야?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이 굳세면 용맹도 지혜도 생기는 법이야. 성이 빈주란 적들은 정성을 먹겠다고 몽땅 쓰러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적 번영이는 호위 군사들만 남았을 게다. 우리가 불의에 치면 의심하는 추장놈은 제놈을 잡으러 온 줄 알고 추장놈이 있는 적 번영을 치자! 적 번영? 응? 무슨 일이 오일까? 땅 울림을 못 듣느냐? 지금 고구려 놈들이 쳐들어오고 있다. 아니, 지금 호위 군사들밖에 없는데? 몇 놈 안 된다. 복병했다가 몽땅 사로잡으라. 알겠소이다. 물어! 이게 마국간에 불을 질러 대군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소동을 일으켜! 알겠소이다! 어떻게 해? 아니야, 성은 우리에게 달렸어. 날 따라! 우리가 적을 끝까지 치지 않으면 정성이 비우네. 그러다가 한번 바쳐 정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난 더 바랄 것이 없어.
이게 누구냐 희마 군사들이냐? 수장님! 아, 추장님! 세매가 죽은 세매 귀신이 쳐들어오나이다! 못하던 세매가? 세매? 세매 내놈이 날 잡겠다고 수천의 군사로 달려든단 말이지? 예, 이놈아! 족발에게 군사를 돌려세워 세매놈을 둘러싸라고 전하지 못할 테냐? 예, 알겠소이다. 세매... 도수를 쓰는 게 아니야? 하늘아! 위험하다! 빨리 성문을 열어라! 방어사님이 돌아오신다! 예? 방어사님이요? 어! 아부사님! 성문을 열면 안 좋으이다! 안 좋으이다! 안 좋으이다! 이야이! 놈이 칼을 던져라! 찌르켜다! 야! 뭘 떠들거려? 빨리! 님의 명이다. 지금 세매가 번영에 쳐들어왔다. 빨리 세매를 둘러싸라는 주장님의 명이다. 아무런 성을 놔두고 돌아서라고 해. 군사들, 저 열린 성문이 안 보이니까. 저놈을 묶어라. 저 털바람 묶어라. 털바람 묶어라. 야, 뭐 하는 거야? 빨리 들어오지 않고. 묶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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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발 노동님은 세매를 고깃밥으로 만들었다더니. 주장님을 없애자고 짠 게 아니야? 뭐야? 이놈이 내 자리를 탐내더니 이젠 모함까지 하네 들이! 저 족발리! 야 이거 함께 싸운 일정을 봐서도 제가 어떻게? 야 이건 족발리야! 발딱코 같은 놈을 부럽다. 내가 네 자리에 못 올라간다는 놈이 어디 있어? 세미가 번영에 쳐들어왔다. 주장님을 구원하라. 가자. 아이고 다 먹은 생을 놓고 돌아가. 세매!
지키려는 마음이 그세면 용맹도 지혜도 생긴다던 내 말이 옳았어. 주장님! 군사들이 돌아오이다! 아, 정우성을 치고 돌아왔다고? 정우성을 치다니요? 누가 돌아서라고 했어? 아! 아니, 아, 그거야, 주장님이 이걸 주면서. 놈아! 그건 그랬대도 내 눈을 번 내 놈은. 아! 주장님! 주장님! 제가 군사들을 데리고 와 진을 둘러쌌어이다. 넌 정우성을 타고 앉으라고 했는데 어느 놈이 돌아서라고 했어? 아, 아니, 응? 그건 저 털보. 쇠매 이놈. 오늘은 내가 네 쇠에 줬다면 기어이 네 놈의 목을 칠 테다.